뽀대는 작살 아닙니까?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추운 겨울인데 바이크 혹시 타고 계세요? 저 오늘 충전발이 겸해서 지난 12월 말일 날 잠깐 탄 이후로 한 2, 3주 정도를 못 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헤이리 마을 쪽으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겸사겸사 또 뭘 하려고 하냐면 수오미의 엔듀로 헬멧 999g 1kg가 안 되네요. BMW 동영상도 그렇고 GS 랠리 타시는 분들 동영상 보면 그 엔듀로 헬멧 쓰시더라고요. 근데 궁금한 게 멋은 굉장히 있는데 뭐 공기 저항은 어떤지 아니면 뭐 풍절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엔듀로 헬멧을 빌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고 오늘 GS를 타려고요. 모델은 작살 아닙니까?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오랜만에 이 랠리복을 입었잖아요. 그 보드대가 추워서 그런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.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연성 스티로폼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재질이잖아요. 오므려진 상태로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이 상태로 딱딱하게 굳었어요. 열이 어느 정도 체온으로 인해서 약간 좀 펴지거나 형태가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바로 입었을 때는 완전 딱딱해. 완전 딱딱해서 어깨에 지금 밀착이 안 되더라고요. 지금도 밀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. 아마 옷걸이에다 걸어놔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헤이즈 예술마을로 충전발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만났다가 헤이리 가서 커피 한잔 마시러 갈 예정입니다. 일단은 이 헬멧을 써보니까 그 제가 그 전에 쓰던 헬멧은 솔 헬멧, 솔 듀얼 퍼포즈 헬멧을 썼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바이저가 이 엔듀로보다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실드를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장점은 실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굴 같은데 이제 눈물 나가지고 나는 좀 닦고 막 이럴 수 있고 이걸 일단은 고글을 써버리면 얼굴에 습기가 찼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. 세워서 이걸 내리지 않는 이상 여기에 뭐 김서림 방지 필름을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개선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시야가 조금 좁을 줄 알았는데 시야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점은 가볍다는 거. 거의 안 쓴 것만큼이나 가볍고 그리고 이 턱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처럼 목 짧은 사람은 이런 목에 옷이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근데 이제 풀페이스 같은 거 쓰면은 이 목 부분에 걸려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못할 정도로 뻑뻑한데 워낙에 넓어가지고 이렇게 뭐 숄더 체크 같은 거 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 되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주행풍은 실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솔 헬멧이나 이거나 주행풍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스탠딩 해서 이렇게 뭐 주행해보고 했는데 뭐 실드가 없어서 들어오는 바람 정도 뭐 그 정도만 있고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가벼우니까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쓰는지 알겠어요. 자, 이제 오늘 헬멧 리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뭐 주행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개가 젖혀지거나 그런 현상은
두 개 다 똑같습니다. 똑같고, 그리고 생각보다 앤드류 헬멧이 출행풍 때문에 귀가 뭐 너무 시끄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. 물론 주행풍이 이 헬멧도 웬만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덜 시끄럽다고, 앤드류 헬멧이 덜 시끄럽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. 쇼웨이 시스템 헬멧 같은 경우는 조용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쇼웨이 헬멧이 뭐 가장 조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앤드류 헬멧하고 듀얼 퍼포즈 헬멧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GS처럼 쉴드가 있는 바이크를 탈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주행풍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. 근데 너무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한 손으로 쉴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. 최대의 단점입니다. 한 번에 벗고 쓸 수 없다는 거. 바이저가 햇빛을 가리거나 할 때 더 유용하다고 느껴졌고요.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. 뭐 오늘 하루 종일 쓰고 있어도 목에는, 머리 쪽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. 이상 GS에 어울릴만한 듀얼 퍼포즈 스타일의 헬멧과 엔듀로 헬멧 두 가지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